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Like I want to try bulgogi. 어 내일 잘하면 이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흥민이 형이랑 네, 가깝게 지내고 있고 대표팀에서도 친선격이라고 Will he score? Now a chance. Now a chance. 네, 어차피 저는 거의 못 낼 것 같습니다. Min Jae will close the door. He will close the door. 민재 선수가 철저히 막아서 아마 손흥민 선수 골 못 넣을 것 같아요. 이게 야 감사합니다. 굿텐타. 굿텐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소속된 팀이 이제 한국에서 뛰게 됐는데 또 대한민국 주장이 뛰고 있는 이제 토트넘과 이제 경기를 하게 돼서 더 재밌을 것 같고 또 이제 저희 팀 선수들이 워낙 이제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많아서 되게 이제 환대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경기 하고 가게 될 것 같아요. 네. Yeah, it felt very, very good. I know my fans in Asia and I love my fans in Asia.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Like I want to try bulgogi because I ate it not in Korea now, but I think it's really good here. 지금 숙제가 생겼어요. 불고기. 네, 우리 김민재 선수. 경기 끝나고 한번 데려가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비로 가실 거면 사비로 라이머 선수만 데려갈 건가요? 뭐 내일 잘하면 이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손흥민 선수와 겨루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흥민이 형이랑 되게 가깝게 지내고 있고 대표팀에서도 되게 일단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저희가 이겨야겠죠 일단은. 네, 저희가 친선격이라고 Will he score? Yeah, Sonny, will he score? 손흥민 선수 내일 골 넣을까요? No chance, no chance. No chance. 어차피 저는 골 못 낼 것 같습니다. Min Jae will close the door. He will close the door. 민재 선수가 철저히 막아서 아마 손흥민 선수 골 못 넣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흥민 형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선수들이 이제 골을 못 넣게 막을 거고 또 저희 또 노이어 선수. Yes. 예, 뭐 친선 경기라고 생각 안 하고 예,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Yes, I hope that I hope for a full stadium. I hope for a lot of fans and these kind of international games are always excited and especially in the beginning of the season. You never know what will happen, so yeah, it will be fun. We always want to win, and we will give everything that we win tomorrow.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이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에너지 너무 뜨겁습니다. 자, 우리